픽셀 7 타이완에서 주문했습니다. 세버. 오! 예쁘다. 이게 픽셀 7 한국인 최초로 샀습니다. 어떻게 알아요? 한국인 최초인지? 제가 쳐봤습니다. 유튜브에. 아직 리뷰는 없었습니다. 출시 안 된. 이제 그만 찍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벌써부터 영상이 지루해지는 것 같은데 여기서 꿀팁. 여러분 일어나서 물 마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러면 안 됩니다. 자는 동안 입안에서 세균이 엄청나게 번식한다고 해요. 그래서 양치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헹궈주고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하나 더 꿀팁.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 잘 안 깨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밤에 설거지할 거를 미리 남겨둡니다. 그리고 이거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로 양념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싹 닦아내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세제도 덜 사용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제 돈도 아끼고 마스크도 한번 더 쓰는 거니까 좋은 거죠. 네, 지난 일주일 동안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영상이 컴퓨터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. 10비트라고 해서 색상 표현이 좀 더 다양하다고 해서 산 픽셀폰인데 이게 색상이 더 연하게 나오고 있어요. 지금 핸드폰으로 찍은 것보다 나름 재밌는 영상도 찍고 에피소드도 많았거든요. 뭐 제 밥 먹는 앞에도 담배 피는 아저씨라던가 뭐 이런 거 많이 찍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. Yeah. 퓨전으로 뛰어보겠습니다. 뛰어보겠습니다.
Empire Fitness 여기 Empire Yoga 9층에 있습니다. 한번 놀러오세요. 원래는 요가 선생님 방이 따로 있는데 저는 거기는 안 갑니다. 약간 등을 지고 몇몇의 강사들과는 친하게 지내는데 대부분 저랑 안 맞더라고요. 원래 요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막 주위에 누가 요가를 깊게 하는 사람 있죠. 혹시 이 채널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가 깊게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, 지금 이제 아침에 와서 개인 강습 마쳤는데요. 12월 달에 한국에 좀 가고 싶어서 뭐 친구들도 결혼하고 그러니까 매니저님께 휴가를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. 이게 저희 회사가 강사가 100명, 200명이 되는데 다른 센터에 좀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. 물어보고 뭐 알려줄게 이래도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빡이 치네요. 제가 지금 원래 샤워할 때 음악을 틀고 하는데 그냥 유튜브 촬영하려고 동영상을 켰거든요. 근데 신기한 게 음악 재생이 되면서 녹화가 됩니다. 네, 이제 하루 마무리하고 있는데요. 저는 원래 자기 전에 이제 TV라던가 동영상 같은 거 보면서 자는데 이제부터는 책을 읽고 자려고 합니다. 이런 유튜브의 장점은 저의 생각을 알리고 선언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이 지켜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다는 건데요. 이제 제가 나이가 두 달 뒤에 35살이에요. 이게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보겠고 어리신 분도 보겠지만 제 나이가 이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나이잖아요. 물론 책임감이란 게 항상 필요하지만 35? 중반이니까 이제 저도 책임감을 갖고 제가 한 말을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자기 전에 책을 좀 읽고 자려고 합니다. 아, 그래서 뭐 앞으로 노력하는 석캠이 사실 친구들이 저를 부르는 별명인데 유튜브 처음에 그냥 일단 시작하려고 대충 설정한 네임이었거든요. 근데 혹시 다른 닉네임 괜찮은 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닌가, 석캠 괜찮나?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
아,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뭐 구독, 알림 설정, 좋아요 해달라고 막 안 하잖아요? 네,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뭐 제 영상 보고 즐거우셨다면 그걸로 저는 좋습니다. 뭐 이게 웃기진 않은데, 웃기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뭐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조금씩 있거든요, 영상마다. 그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었다면 그걸로 저는 감사합니다. 술 마저 마시고 책도 좀 더 읽다가 저는 자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